경북의 대학 입학자 숫자가 10년 전보다 15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입시기관인 종로학원 한해교육에 따르면 경북의 2020년 대학 입학자는 2만 6천여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4천여 명 줄었습니다. 대구는 만여 명으로 2010년보다 900여 명 줄었습니다. 전국적으로는 3만 1천여 명, 8.2%가 감소했는데 수도권은 0.9% 감소한 데 그쳤지만 비수도권은 12.2%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